개입니다, 개. 그리고 얘 똥장어인지 뿡장어인지 그 조그만 건데 쟤들 기어다니는 것들 쟤들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네요. 앞에 발만 두 개 있는 애들 그것도 엄청 많아요. 아직 그 태안 쪽이 뭐지? 옛날에 그 기름 유출 사고 있고 나서 다 썩었네. 어쨌든 얘도 그래도 이렇게들 다 생물들이 살아가지고 살아서 숨쉬네요. 움직이면은 쏙 돌아갑니다. 뭐예요? 얘 이름을 모르겠네. 앞에 발 두 개 있는 애. 이것도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. 그때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인가 어딘가에서 아저씨가 낚싯대로 잡더라고요 이걸. 여기가 지금 물 빠져야 갈 수 있는 데거든요. 여기가 어디냐면은 안면암이에요. 안면암. 제가 막 기어가는 거 보이나요? 제 이름을 모르겠어. 앞에 발인지 지느러미인지 걸어가는 애 제. 예, 지금 가고 있는 애.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.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물 빠져야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. 앞에까지.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전면 쪽은 제가 다시 저거 할 거고요.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금 물이 다 빠졌어요. 지금 갯벌이. 갯벌에 여기가 원래 물 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못 들어간다겠죠. 여기 봐보세요. 개들 엄청나게 많아요. 얘들. 얘 이름을 모르겠어. 얘 이놈은 안 도망가네 얘들. 나 이거 개 하나 잡아주면 안 돼?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. 근데 아무나. 얘 오네 나한테. 얘는 연신 뭐 먹는 건지. 연신 앞발 계속 움직이네 얘는. 보이시죠? 이게 근데 서해안이 동해 같지 않고 물이 맑질 않아요. 물이 맑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렇게 생명체가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바람이 좀 부네요. 바람이 불긴 하는데 물은 쫙 빠져서 물이 빠지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. 그래 저기까지 제가 딱 갈 곳은 저기까지입니다. 지금 저기까지 갈 거고요. 제가 이거는 영상을 나눠가지고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